아빠가 혹시 데려온 애들? 재혼 가정이니까. 이 아이는 제 아들 효빈이고 재혼하고 낳은 아이입니다. 둘을 낳았어 또? 와, 대단하네. 왜냐면 엄마가 아직도 젊고 어리니까. 예. 45세 저도 낳는데 뭐. 예. 재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구나. 삼남 1년에 그러니까? 다복하다, 다복해. 효빈 아이들 눈 뜰 수 있겠어? 어디 가긴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잖아. 엄마 왔다. 엄마한테 물어봐. 효빈아, 일어나. 가자.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다섯 살이 뭐 집에서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가기 싫단 얘기지. 하나, 둘, 셋, 야, 또 누나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엄마 딱 나오니까. 씻고 와, 어머니. 은민아. 누구 또 있는 거? 또 있어? 또 있네. 그렇지, 쭉쭉쭉쭉쭉쭉, 그렇지. 이 아이는 은빈이고요. 은빈이도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우와, 딸. 대박. 오남매구나. 와, 나 지금 녹화하다 처음 일어났어요. 근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야, 일단 박수 한번 줘야 되겠다. 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은 했어요. 진짜 어떤 의미로는 애국자네, 진짜. 어떤 의미로는 애국자네. 응. 아우, 집이 그냥 시끌시끌하게. 뭔 죄. 안 창피해. 괜찮아. 자, 뭐 이래요. 설마요? 설마요? 아, 남편이겠지. 재혼하고 이제 같이 산다. 느낌이 학생인데.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왔나 보지. 애다, 아이네. 머리가 기네, 딸이다. 지금 자고 있는 저 아이는 올해 11살이 된 제 딸 혜빈이고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니, 6명이에요? 아니, 딸이 코를 저렇게 하는 거야? 야, 삼남 삼녀. 와, 그것도 몰라요. 또 이러다 어디서 태어나올 때. 아니, 지금 무슨 얘, 뭐 이게 애가 지금 넷인데? 넷인데? 또 있어? 설마. 저희 아이들은 첫째 딸 은혜, 둘째 아들 태빈, 셋째 딸 태빈이, 넷째 딸 은민이, 다섯째 아들 효빈이, 여섯째 아들 하빈이. 이렇게 6남매예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서 나처럼 외롭지 말아야지 첫째 낳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좀 많이 낳게 됐어요. 6남매야? 바빴겠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니 그래도 뭐 저출산 시대에 아니 능력만 되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애국.